예, 지금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특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한 사안을 놓고 두 곳의 사법기관이 법적 판단을 벌이는 셈인데, 이런 경우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특검 수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 탄핵 심판 대상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듭니다. 하지만 법조계 대다수 의견은 이는 수사가 아닌 재판을 받는 상황을 전제로 해 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강제 규정도 아니어서 헌재가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헌재는 통진당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로 일정엔 구애받지 않더라도 두 기관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특검이 미처 몰랐던 증거자료나 진술이 나오면 이는 바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탄핵 여부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거나 밝혀진 증거 자료들이 탄핵 심판에 이용되는 것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특검에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비위 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읍니다. SBS 우상욱입니다.